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다육이가 몇 가지 들어와서 올려봅니다. 네. 파랑새 군생이고요. 파랑새 군생인데, 뿌리가, 이렇게, 네. 이렇게. 군생인데, 거의, 사두씩이에요. 사두씩. 얼굴이 셋, 네 개. 이렇게 사두씩. 네. 사두씩인데, 파랑새 군생 완전 묵은둥이 이렇게 뿌리가 잘라서 네 왔어요 저한테 네 이렇게 묵은둥이 크기는 13.5cm 크기는 뭐 좀씩 동글동글 아래는 좀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다 생겼어요. 네 파랑새 군생은 20,000원씩입니다. 엄청 이쁘죠? 네 물이 엄청 이쁘게 들어서 파랑새 군생은 엄청 이쁩니다. 네 삼두도 있고 사두도 있고 겁니다. 파랑새 군생 20,000원씩입니다. 자 얘는 노즈 장미입니다. 원래 20,000원짜리인데 제가 세일 5,000원, 네, 15,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노즈 장미 엄청 이쁘죠? 이렇게 환엽성을 보이고 있고요. 네, 동글동글해서 정말 이쁩니다. 네, 노즈 장미. 센티미터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 6.5에서 7cm 정도 됩니다. 6.5에서 7cm 노즈 장미. 15,000원씩입니다. 다음 코스맘입니다. 코스맘. 코스맘은 30,000원씩이에요. 네. 센티미터가 얘도 제가 꼭 5개밖에 안 드렸는데 9.5cm도 되고 9cm 뭐 이렇게 작은 애도 있습니다. 하나는 8cm. 8cm부터 9.5cm까지 있습니다. 자, 코스맘은 30,000원입니다. 엄청 빨갛게 이쁘죠? 코스맘은 아시죠? 키워 보신 분들은 네, 코스맘 30,000원. 자, 몽블랑입니다. 몽블랑이 옛날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엄청 비쌌죠. 네, 저렴하게 오늘도 20,000원짜리 몽블랑, 네, 세일해서, 네, 15,000원에 판매합니다. 자, 몽블랑 15,000원. 몽블랑 크기가, 작지 않아요. 전에 이보다 훨씬 적은 거를, 6.5cm 정도 됩니다. 네, 훨씬 적은 거, 네, 한 6cm, 5cm 정도가 16,000원에 제가 판매한 적 있어요. 얘는 6.5cm인데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이쁘죠, 몽블랑? 네, 제가 굳혀져가지고 엄청 이쁩니다. 네, 몽블랑도 싸게 제가 15,000원씩에 판매합니다. 몇 개 안 돼요? 주문 빨리 안 주시면 재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신상이 몇 가지만 들어와서 전에 있던 거에 같이 올려봅니다. 네, 같이 주문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이쁜 아이들 몇 아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얘는, 이름이 화사예요, 화사. 화사. 네, 화사 70,000원짜리입니다. 네, 엄청, 한엽이고요. 엄청 이뻐요. 제가 이뻐서 드렸는데, 센티미터는 8cm 분? 네, 8cm 분해가 씹어져 있습니다. 8cm 분 화사. 네, 70,000원. 이쁘죠? 네, 한엽이고요. 통통해요. 입장이 엄청. 대품되면 엄청 이쁠 것 같습니다. 네, 화사 70,000원입니다. 다음 앙코르. 앙코르는 엄청 이쁘게 물들어요. 지금 밭에가 우리도 두 개 있긴 한데 10.5. 앙코르는 10.5. 네. 앙코르는 키워보신 분들 알 겁니다. 엄청 이쁘게 물들어요. 네. 샴페인하고 거의 비슷한데, 샴페인보다 더, 동글동글하고 더 환엽이에요. 그래서 더 이뻐요. 네. 앙코르는 30,000원. 앙코르는 30,000원입니다. 10.5니까 사이즈도 괜찮습니다. 네.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좀 더 큰 11cm도 있고, 네.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앙코르, 그 다음 아이보리. 아이보리가 저렴하게 들어왔어요. 아이보리는 6,000원. 네, 아이보리 6,000원. 6cm 분해가 있어요. 먼저 주문하시면
자고 있는 아이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이두짜리도 있고 자구 나온 애도 있고. 네, 아이보리는 먼저 주문하신 순서대로 자고 있는 아이부터 갑니다. 아이보리 6,000원입니다. 재고는 제가 지금 아직 다육이가 네 많이 있지 않아서 조금씩 드리고 있어서 재고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보리 6,000원. 자, 얘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 네. 금인데, 뭐, 전에는 엄청 뭐 10몇만원씩 갔는데 많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네. 블루 서프라이즈 금은 6만원입니다. 6만원. 네. 세 개, 딱 세 개만 드렸어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은 6만원. 센티미터는 8.5cm 분해가 있어요. 네. 자. 블루 서프라이즈 지금 6만원. 자. 오늘 오와이니가 들어왔는데 엄청 이뻐요. 네. 이렇게. 얘는 좀 통통하고. 네. 오와이니는 센티미터가 9cm 분해가 있어요. 9cm 분해. 좀 더 큰 애들도 있고, 분이 9cm 분이라 얘는 10cm 정도 될 겁니다. 오아이니 2만원. 저렴하죠? 작년에는 3만원씩 들어왔는데 봄에는 좀 싸네요. 오아이니 2만원입니다. 얘도 굳혀지면, 지금 여름이라 물이 안 들어서 그렇죠? 굳혀지면 엄청 이쁩니다. 자, 카이저입니다. 환엽 카이저인데요. 환엽 카이저는 14만원입니다. 엄청 크고 통통하고 환엽으로 돼 있어서 정말 멋집니다. 이렇게. 네. 저희 집에 이거 하나 있었는데, 저희 팔려서, 저희 집 하나 없어서 제가 두 개만 드려봤어요. 안 사가시면 밭으로 갑니다. 안에는 이렇게 오므라져갖고, 봉황 같이, 심청이 같이 이렇게 오므라졌어요. 한엽 카이저인데, 물이 엄청 환상적으로 들죠?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센티미터가, 자로 재보면, 한 15cm? 센티미터는 한 15cm가 좀 높네요. 네, 아주 큽니다. 15cm 크면 1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5cm, 16cm 이렇게 한엽 카이저. 한엽 카이저는 14만원입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저번에 올렸던 다육이 올라갑니다. 네, 새로운 신상 수입품이들이 들어와서 올려봅니다. 네, 재고는 많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다육이가 아직 거래들이 많이 안 돼서 많이 쓰고는 못 올리고 몇 개씩만 제가 주문해서 올려볼게요. 얘는 엄청 이쁘죠? 지금 뿌리가 숑숑숑 네, 났죠? 네, 뿌리가 있어요. 얘는 세 개뿐이에요. 세 개 수입 들어와서. 네, 색깔은 정말 이쁘고, 얘는 뿌리가 많이 내렸네요. 센티미터는 앞에 거는 좀 큰데요. 10cm고, 뒤에 거는 9cm.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세 개. 네, 얘는 SP 교배종이에요. 교배종으로 들어왔어요. 이쁘죠? 네. 하나에, 얘는 6만원씩입니다. 6만원씩. 네, 환엽이고요. 정말 이뻐요. 네, 이렇게. SP 교배종 6만원. 그 다음에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새로 들어왔는데, 얘도 뿌리가 좀 있어요. 아직, 올려놓기만 하면 뿌리 금방 내릴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있어서. 프로포즈. 프로포즈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수입 10cm? 거의 10cm 좀 되고, 좀 못 된 애들도 있어요. 얘는 4개밖에 없어요. 프로포즈는 5만원씩입니다. 네, 5만원씩. 프로포즈도 물 엄청 이쁘게 들죠? 입장이 동글동글하고 정말 이뻐요. 네. 프로포즈 5만원씩입니다. 다음에, 블루사우루스. 블루사우루스는, 좀 커요. 이렇게, 보이시죠? 예. 네. 뿌리가 거의 있어요. 그냥 갖다가 올려놓기만 하면 금방 내립니다. 이제 가을이라. 12.5cm? 네. 13cm도 있고, 12.5cm? 12cm도 있고 그럽니다. 블루사우루스 6만원. 다음, 얘는 도감 에보니로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뻐요. 도감 에보니.
12cm도 있고 10cm도 있고 뭐 크기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작은 거 큰 거 있어요. 먼저 주문하시면 제가 큰 것부터 보내드립니다. 얘도 7개밖에 없어요. 도감 에보니 저렴합니다. 3만원씩입니다. 네, 도감 에보니 새로 들어왔는데요. 녹비단이죠. 녹비단 여러분들도 많이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녹비단은 처음 보셨죠? 네, 아주 멋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 한 개가 있는데요. 녹비단이 새로 나오는데 금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아, 이건 한 개밖에 없네요. 옆에 나온 거는 키워보시면 아마도 알 겁니다. 녹비단은 키우기가 좀 통풍 잘 된 데서 키우시고 응달에서 방근을 해서 키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새로 나오는데 금으로 나와요. 이렇게 녹비단이 옆에서 새로 나오죠. 참 신기합니다. 예, 저도 처음 보는 녹비단이라. 녹비단은 5,000원입니다. 센티미터는 지금 8.8cm 분해가 들어있어요. 8cm 분. 네, 녹비단 8cm 분해. 녹비단 5,000원입니다. 다음 글램핑크입니다. 글램핑크는 네, 10,000원입니다. 전에 작년에만 해도 20,000원씩 했는데 많이 떨어졌네요. 8cm 분해가 있습니다. 글램핑크. 네, 이렇게 글램핑크는 키워보면 압니다. 엄청 멋진 아이예요. 지금 물이 좀 들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빨간이. 네, 글램핑크 10,000원입니다. 다음 새로운 종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핑크 스팟. 네, 핑크 스팟. 이렇게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8cm 분해 했고요. 핑크 스팟 6,000원씩입니다. 다음 너블리 베어입니다. 너블리 베어는 아시는 분들은 지금 우짜라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너블리 베어는 참 이뻐요. 이 두짜리는 딱 하나밖에 없네. 제일 처음에 주문하신 분 드릴게요. 너블리 베어도 이것이 묵혀놓으면 정말 이쁩니다. 너블리 베어 8,000원. 그 다음에 댄싱보드. 아직은 물이 좀 들들어서 모든 다육이들이 좀 덜 이쁘긴 한데요. 갖다가 분갈이해서 키우시면 금방 이뻐집니다. 가을이라. 네, 댄싱보드 8,000원. 8cm 분해가 지금 가는 애들은 8cm 분해가 있습니다. 댄싱보드 8,000원. 다음 마르셀. 마르셀은 12짜리도 있고 2두짜리도 있습니다. 12짜리 주시란 분은 12짜리 드리고 2두짜리 주시란 분은 2두짜리 드립니다. 마르셀은 참 따글따글하니 이쁘네요. 이렇게 네, 마르셀 8,000원. 네, 마르셀은 좀 적은 분해가 들어있어요. 6cm 분해가 들어있습니다. 영상에 보시면 좀 크게 보여도 네, 집에 가면 적다고 하시는데 제가 센티미터를 말하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셀 8,000원. 다음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도 참 유명했던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4,000원. 한 포트에 6cm 분입니다. 아이스크림 4,000원. 2두짜리도 있고 1두짜리도 있고 아이스크림 4,000원입니다. 다음 레드벨도 참 이쁘죠. 레드벨 물들면 정말 엄청 이뻐요. 저 작년에 레드벨을 좀 큰 거 제가 파는 것 같은데 엄청 이뻤는데요. 얘는 작은 애예요. 8cm 분해가 있습니다. 레드벨 8,000원. 다음 살로입니다. 살로. 살로는 6,000원입니다. 한 포트에. 네, 살로도 엄청 물들면 이쁘죠. 작년에 제가 이거 팔았던 것 같습니다. 살로.
네. 살로 8cm 보내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다음 카카오 팁스 8,000원. 카카오 팁스. 네. 6cm 분해가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팁스. 네. 카카오 팁스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가보이데스 몽블랑입니다. 16,000원씩입니다.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16,000원. 많이 가격이 다운됐죠? 얘는 정말 키워놓으면, 대품으로 키워놓으면 정말 멋집니다. 네. 지금 물 들어가기 시작이에요. 이쁘죠? 네. 몽블랑은 참 이쁜 아이입니다. 자, 몽블랑 16,000원씩입니다. 다음, 신비로주. 신비로주는, 물이 좀 많이 든 게 안 가깝네. 신비로주는 12,000원씩이에요. 6cm 분해가 있어요. 작아요. 얘도 분갈이해 놓으면 좀 큽니다. 그래야 엄청, 환상적으로 물이 들어요. 신비로주는. 네. 신비로주는 12,000원입니다. 자, 마디바가 들어왔습니다. 마디바가, 센티미터가, 10cm가 다 됩니다. 10cm. 마디바 엄청, 작년 같은 게 이 정도 크기는 2만원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좀 싸게 들어왔습니다. 마디바 10,000원씩에 들어왔습니다. 10,000원. 마디바 10,000원. 네티지아 잼입니다. 얘는, 노랗게 물든 거 아시죠? 일반 네티지아가 아니에요. 네티지아 잼. 네. 엄청 화려하게 물든 지금. 네. 네티지아 잼은 14,000원씩입니다. 한 포트에. 네. 13cm 분해가 있습니다. 네티지아 잼 14,000원. 멋지죠? 지금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티지아 잼 14,000원. 다음 플레임입니다. 플레임이 이렇게 지금 물 들어가고 있는데 엄청 멋진 아이입니다. 물이 빨갛게 들면요 정말 네 얼굴이 분지도 잘하고요. 네, 얘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얘는 지금 분이 몇 cm냐면 13cm. 플레임은 13cm입니다. 20,000원씩입니다. 자, 살사베르데는 정말 이쁜 줄 아시죠? 살사베르데. 봄이라 얼굴이 좀 안 이쁘기도 하네요. 이렇게. 이런 애들도 갖다가 굳히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네, 이제 농장에서 왔는데, 이 살사베르데 얼굴이 그리. 한둘짜리도 얼굴이 괜찮고요. 네, 살사베르데는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2cm 가량 됩니다. 살사베르데 8,000원. 네. 전에 올렸던 것도 뒤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지금 몇 가지 올려볼게요. 엄청 예쁜 아이가 들어왔네요. 네. 자, 여기 들어와서. 얘는 뭐냐면 정말 이쁘죠? 한엽이고요. 동글동글한 장미꽃 모양으로 생겼어. 12cm, 얘도 12.5cm. 얘는 조금 더 크고 13cm 좀 넘겠네요. 네, 얘는 다이아몬드 퀸입니다. 다이아몬드 퀸은 10,000원씩입니다. 네,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는 엄청 저렴한 거죠? 엄청 이쁘죠? 네. 오. 얘는 변이가 왔나? 이렇게 생겼네요. 요 조금 엄청 예뻐요. 다이아몬드 퀸. 네, 10,000원입니다. 자, 얘는 먼디철화예요. 먼디철화도 엄청 물이 많이 들어서 이쁘고 저렴하게 나왔네요. 11cm. 먼디철화는 16,000원입니다. 11cm 정도 됩니다. 이쁘죠?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지금 화면에는 좀 물이 제대로 안 나오네. 네. 지금 비가 와서 날씨가 굳어서요. 화면빨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도감마리아. 이럴 때 구입하세요. 도감마리아가 이번에 저렴하게 나왔어요. 도감마리아는 12cm. 도감마리아는 12cm, 6만원. 싸게 나왔어요. 전에 같으면 이 정도면 한 10만원 정도? 도감마리아. 이번에 나왔는데 좀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도감마리아입니다.
도감 마리아는 12cm 6만원입니다. 다음 우리 연느. 우리 연느는 항상 인기가 좋아요. 9cm 좀 넘습니다. 2만원입니다. 우리 연느. 네. 2만원. 이쁘네요. 물이 들면 이쁠 것 같습니다.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언니 2만원. 다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도 네, 이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10cm가량 됩니다. 아메스트로는 2만원씩입니다. 아메스트로 2만원.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서 물 들면 아메스트로도 멋진 아이죠? 네, 이쁘고. 아메스트로 2만원. 다음 닝고스타는 8cm 분해가 있어요. 만원씩입니다. 닝고스타는 제가 작년에 엄청 많이 팔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완전 닝고스타는 굳히면 노랗게 물이 들어가요. 노랗게. 네, 닝고스타 만원씩. 자, TM이, TM. 네. 대품입니다. 중품 정도 돼요. 완전 큰 대품은 아니고요. 네, 몇 센치냐면 TM은 8.5cm. 네. TM 그 정도 됩니다. TM은 2만원짜리입니다. 아주 작지 않아요. 중품이에요. TM은 2만원씩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안녕하세요. 영신다육입니다. 영신다육. 오늘 다육 몇 가지가 들어와서 몇 가지만 올려볼게요. 네. 날씨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춥고 이러네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거는 천국의 계단입니다. 제가 예전에 탄 적이 있는데 마감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키가 너무 커요. 이걸 택배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천국의 계단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네 가격은 저렴합니다. 네, 천국의 계단 15,000원 밖에 안 해요. 근데 키울만 해요. 색깔이 엄청 이쁘게 물듭니다. 키가 30cm가 넘어가요. 요 밑에서 하면 한 40cm는 되겠네요. 이게 택배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재고가 몇 개 없어요. 딱 6개 들어왔어요. 이게 천국의 계단 한 개에 15,000원입니다. 자, 다음. 얘는 자이언트 핑크. 네. 자이언트 핑크는 3만원입니다. 자이언트 핑크 3만원. 센티미터가 10cm 조금 넘습니다. 자이언트 핑크는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밑에 입장이 하나씩 끊어졌어요. 택배 오면서 택배로 제가 받았거든요. 안 끊어진 애도 있고. 네, 자이언트 핑크는 물들면 엄청 빨간이 이쁩니다. 네, 입장도 통통하고. 자이언트 핑크가 좀 밭에서 뽑아온 거라 조금 웃자랐어요. 여름에는 다 웃자란지 갖다 심으면 굳혀질 겁니다. 이쁘게. 자이언트 핑크 3만원씩입니다. 자, 얘는 거안둥입니다. 네이디 올. 네, 10만원짜리입니다. 네이디 올 10만원. 근데 엄청 이쁘게 생겼죠? 네. 대품으로 크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네. 얘는 자구도 하나 달았네요. 네, 뉴올은 센티미터가 좀 작아요. 네, 8cm 가량 됩니다. 8cm. 네이디올은 8cm 가량. 10만원입니다. 자. 얘는 거한 크리스피 뷰티입니다. 크리스피 뷰티. 네. 이건 30만원짜리인데요. 제가 가격을 내렸어요. 너무 비싸서. 다른 데 보면 30만원에 판매방에 올라왔을 겁니다. 아마도. 네. 25만원입니다. 센티미터는 13cm입니다. 딱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비싸서 많이 못 드리고요. 제가 하나 딱 크리스피 뷰티 25만원입니다. 노또는 9cm 분해가 있어요. 네. 자, 8cm 좀 넘습니다. 네, 로또는 25,000원입니다. 로또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로또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네, 25,000원. 자, 진노. 진노가, 진노는 잘 큽니다. 꽃도 이뻐요. 제가 꽃도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꽃이, 진노는 엄청 이쁘고 큰 물에 옮겨 심으면 엄청 잘 커요. 우리 영양제 타서 키우면 빵빵해집니다. 빵빵해. 영신다용 영양제 아시죠? 선인장을 키우면요, 선인장이 빵빵해집니다. 엄청나게 잘 커요. 네, 진노 분갈이 하시면 엄청 큽니다. 진노는 하나에 10,000원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뭘까요? 얘가 엄청 금이에요. 엄청 이쁘죠? 얘는 노지 활동도 돼요. 근데 겨울에는 죽었다가 봄에 다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키워봤는데 금은 안 키워봐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금은 더 약해서 겨울에 안 될지 월동이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식도 잘 되고 엄청 이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옷도 털 달개비 금입니다. 이쁘죠? 네, 털 달개비 금은 12,000원입니다. 네. 네,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전에, 이거 한 개에 한 30,000원씩 팔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저희 한 개에 15,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사랑무 15,000원. 대도 튼실하고요. 네, 이렇게 풍성하니 이쁩니다. 제가 사랑무를 지금 노지에 키우고 있는데, 노지에 키우다가 다글다글 굳힌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노지에 지금 한 달 넘게 놔둔 것 같습니다. 비 맞고 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잘만 살고 있어요. 정말 이쁘죠? 사랑무. 네, 이렇게 엄청 이쁩니다. 그 다음에 핑크 앙무. 핑크 앙무 벌써 다 지워져 버렸네. 핑크 앙무는 정말 이쁩니다. 네, 전부 이파리가 금색으로 돼 있고요. 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핑크 앙무 대도 엄청나게 두껍고 큽니다. 네, 핑크 앙무는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네, 제가 손을 한 뺨, 네, 이렇게 하고, 한 뺨 반 정도? 네, 엄청 커요, 사이즈가. 사랑무는 제가 5만원씩 올렸는데, 오늘은 45,000원에, 5,000원 할인해서 드리겠습니다. 45,000원. 네, 엄청 이쁘죠? 사랑무는 45,000원. 자, 페리더토는 제가 노지에 노숙시켰더니 엄청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페리더토는 16,000원씩이었는데 15,000원씩에 제가 판매합니다. 네, 페리더토 작년에 이거 20,000원씩에 팔았죠. 지금 예, 물이 이쁘게 들었어요. 지금 노지에서 제가 노숙하고 있습니다. 노숙. 네, 페리더토도 노숙. 네, 이쁘죠. 요, 물이 이쁘게 들었죠. 네, 페리더토. 자, 15,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레나스. 아레나스는요, 여름에 쭈글쭈글했는데 제가 노숙을 한 달 시켰더니 이제 물이 들어가네요. 엄청 이쁘죠? 목대가 이렇게 튼실해요. 좀 멋지죠? 네, 이렇게 아레나스. 네, 아레나스는 25,000원에 판매합니다. 25,000원 엄청 싼 겁니다. 이거 하나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얼굴이 아레나스 물들면 정말 환상적이고 이뻐요. 네, 아레나스는 25,000원. 네, 이렇게 판매합니다. 자, 핑크 앙무. 그 다음에 저희 지금 노숙하고 있어서 이 밖에 봐보세요. 자, 이렇게 노숙하고 있어요. 핑크 앙무 멋지죠? 지금 새순이 나오는데 엄청 이쁘게 나와요. 이렇게 핑크 앙무 새순 노숙하고 있어서 엄청 이쁘게 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핑크 앙무. 좋아요.